문화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소시민이라는 영화에서 구제필 역할을 맡은 배우 한성천입니다. 예, 소시민이라는 영화는요,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상에서 다 같이 치이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는 그런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한 가장이 어느 날 큰 상황에 맞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. 어려운 영화 아니고요. 정말 가볍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. 지금 사회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다 여러분께서 소시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작은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자신을 한 번씩 조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문화뉴스 독자 여러분, 문화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지금 개봉한 소시민 극장에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문화생활엔 문화뉴스.